강성식 건강 먹거리입니다. 오늘은 약혼 한 포기를 캐보겠습니다. 약혼 한 포기, 지금 보면 이제 추위 때문에 잎이 다 고사되고 지금 말랐습니다. 한 포기입니다. 지금 보면 한 포기를 심었는데 곁가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밑에서 또 뒤에서 다시 줄기가 늘어났고 다시 나왔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나 몰라도 원래 원줄기, 지금 손에 보이는 게 원줄기입니다. 그 옆에 다른 줄기들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뇌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려나 몰라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손에 보이는 이 붉으스러운 게 뇌두입니다. 이것은 뭐라도 약혼, 빨간 약혼입니다. 이제 한번 캐보겠습니다. 캐보는데 일단 줄기를 좀 제거하고요. 좀 위치 좀 잡아놓고 그리고 다시 이 촬영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캐보겠습니다. 약혼 먼저 줄기를 좀 잘라 보겠습니다. 약혼이 줄기가 많아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런 줄기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약혼을 캐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이제 서리도 왔고 추위가 있었지만 여기는 하우스라서 땅은 얼지 않아서 그래서 냉해 피해는 없을 걸로 보고 조금 더 놔뒀습니다. 약혼은 이렇게 캐기 전에 줄기를 좀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이 줄기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손으로 잡을 정도 조금 남겨놓는 게 캘 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모습입니다. 줄기가 제거가 됐습니다. 약혼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약혼은 지금 보시다시피 줄기를 다 제거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약혼이 보이죠? 그런데 보면 약혼 줄기 밑에 밑마다 다 이렇게 싹이 나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줄기 밑에 다 이렇게 약혼이 밑이 듭니다. 여기 보면 약혼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예, 겉부터 빨간한 거 이게 뭐라도 약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양도 제각각일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약혼이 보이죠? 손으로 조금 일부를 제거해서 약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땅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손만큼 땅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가 땅을 들고 일어나듯이 약혼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보면 약혼을 조금 더 모습을 보면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약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혼이 재배하기 나름입니다. 약혼은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밑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적게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약혼을 살살 캐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세팅을 해놓고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작게 해놓고 해야 되겠네. 너무 하다가 또 혼자 촬영하는데 넘어지면 곤란합니다. 자, 에어컨은 뭐 여러 가지로 도구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좀 좋습니다. 자, 이제 에어컨이 예, 보이시죠? 어디 보이나 볼까요? 한번 촬영하면서 지금 한번 질렀습니다. 약간 이 뇌장처럼 나오는 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보이시죠? 약혼이 자요. 그래서 약혼을 한번 잡아다녀 볼까요? 아이고, 아직 그래도 버튼이 저쪽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혼은 두 군데만 찔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정도는. 자, 한번 포크로. 자, 어우, 약혼이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멀찍이서 흙을 들어야 되는데. 자, 손이 두 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약혼을 캐는 것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약혼을 뭐라도 약혼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이씨, 약혼. 어우, 뇌도도 좋고 상태가 좋네. 약혼 이 정도면 수확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 이 모라도 약혼이 이렇게 캘 때부터 빨갛습니다. 약혼을 잘 재배를 하면 이렇게 하나도 갈라지지 않고 전부 다 약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기도 더 있네. 지금 약혼이 키로수는 재진 않을 건데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직근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었군요. 자, 이 정도면 약혼은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 잘 보이네. 자, 촬영이 잘 되고 있으니 제가 약혼을 하나씩 따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 여기 있다. 자, 약혼 여기가 보일 것 같아서 그 정도면 보이겠습니다.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건 작아서 그냥 개수 쉬지 말고 여섯 개. 이것도 세지 말고 일곱 개. 이것도 세지 말고요. 자,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이거 이 허브하고 같이 심었더니 이것은 지금 제가 뜯어내는 것은 박하입니다. 박하 옆에 심었더니 박하 뿌리도 왔습니다.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요게 뇌도입니다. 생강처럼 돼 있는 게. 아홉 개. 그냥 넣죠. 열 개. 크네. 열한 개. 열두 개. 빼고. 열세 개. 열네 개. 어우, 이런데 크네. 그러면 아예 줄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 줄기 나온 것 중에 약혼이 특징이 이런 종자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순이 나옵니다. 순이 나와서 다시 큰 게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포기를 처음에 심었지만 세력은 여러 포기로 아이고 개수 잃어버렸네. 얘기하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 시기로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개 뭐 그냥 17개 뇌두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17개 18개 자 19개 거꾸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19개 이놈은 옆에다 놔두고 19개 이놈까지 20개 정도 21 22 23 24 24 25 26 뭐 하나로 치지 26 27 28 29 30 작은 것들은 치지 말지요. 이것도 한 포기로 이렇게 독립된 겁니다. 이게 다 뇌두인데요. 뇌두도 나중에 씨앗이고 종자인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략 한 30개 정도 이런 건 다 빼고 대략 한 30개 정도가 지금 수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약혼 뇌두를 봅니다. 뇌두를 따로 모아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약혼으로 보고 뇌두를 한번 따로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뇌두를 잘 보려고 줄기를 좀 더 제거하고요. 요놈 뇌두 보기가 좋겠네요. 자, 제 손이 좀 더럽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금방 약혼 캔 거 보이시죠? 이 모라도 약혼은 뇌두가 잘 안 생기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뇌두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한 폭에서 나온 건데 이 전부가 다 한 폭입니다. 뇌두가 이걸 뇌두 뭉치라고 합니다. 이 정도 뭐 생강처럼 우둘두둘하게 다 있는 제 손 보면 이게 뇌두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싹이 파랗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촉돌이 하얀 부분들이 전부 다 순 하나씩 고구마 순처럼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한 2-300개 2-300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얘네들 다 합치면 지금 뇌두가 뭐 그냥 말도 못하게 많죠. 요 정도면 뭐라도 약혼으로 해서 이 뇌두로 팔아도 대박 나겠습니다. 뭐라도 약혼이 좀 뇌두가 비쌉니다. 포기도 비싸고요. 요거 한 포기에 뭐 1,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이 한 포기 심어서 요게 이제 뇌두입니다. 요게 뇌두. 뇌두가 이런 그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하 줄기입니다. 이게 줄기. 줄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떼어낸 게 뇌두 뭉치라고 그러고요. 낮게 뇌두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뇌두 뭉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뇌두인데요. 요런 뇌두들을 가지고 봄에 싹을 냅니다. 여기도 지금 싹이 곁순이 나왔던 흔적 이제 죽었죠. 땅속으로 갈수록 지온이 높아서 안 죽었죠. 여기 보면 여기도 가끔 보면 이렇게 촉이 나올 만한 자리들이 있어요. 이것도 뇌도 포기가 한 포기 되고 여기도 지금 엄지손톱 있는 여기도
환풍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약호는 번식이 지금 요게 한 서른 개, 한 포기에 서른 개 나온, 아유, 뇌두가 이쪽이 더 있네. 앞에 맨켤 때. 뇌두만 해도 한 2kg 가까이 나왔겠는데요. 뇌두가 엄청, 고갑니다. 현재는 이 머라도 약혼이 뇌두가 잘안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올해 지은 것은 오늘이 2020년 12월 6일인데, 일요일인데, 뇌두가 아주 많이 한 포기에 열린 그런 약혼입니다. 지금 제가 한 서른 포기 정도 가져 먹으려고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캐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도면, 약혼 농사로는 아주, 대박이라고 봐야죠. 갈라진 게 거의 없고, 크기도 뭐 작은 것도 일부 있지만, 이 정도면, 요건 한 500g, 300g에서 한 500g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한 최소 5kg, 약혼이 최소 5kg, 뇌두가 한 2kg. 가격으로 따지면 얘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겠는데요. 요 값어치를 보면, 뭐라도 약혼이, 이 빨간 약혼이 좀 비쌉니다. 뇌두도 비싸요. 뇌두가 거의 거래가 잘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 수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리고 같은 약혼을 심어도 이렇게 뇌두가 많이 생성되는 게 드뭅니다. 그래서 머라도 약혼은 일반적인 경향은 뇌두가 잘안 생기지만 조건을 잘 맞추면 여기는 제가 꾸준하게 관리했던 됩니다. 물 관리부터 해서 그래서 어떤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때까지 재배했던 약혼 중에 한 포기에 60개 정도 그리고 한 10kg 정도 수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개, 뇌도 한 2kg 정도. 그래서 한 5kg는 돼 보입니다. 제가 손하고 지금 보면 이게 제가 뭐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요거 촬영할 때 보셨겠지만 약혼이 전부 캘때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은 지금 보면 좀 불그스름하죠. 안은 물론 이렇게 무색처럼 이렇게 되지만 캘 때부터 붉은 것. 그리고 머라도 약혼은 이 뇌도색이 재래종처럼 붉습니다. 근데 이제 백야라고 있어요. 백야라고 약혼이 있는데 걔는, 아이고, 여기 꽃무지가 하나 나와 있네. 머라도 약혼 같은 경우는 그 붉은색이지만 백야는 하얀색이, 하얀색, 흰색.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싹처럼 보이는 이런 색의 약혼 뇌두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백야는 안 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약혼 수확하는 것.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늦게 수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잘하면 하우스 안에서 월동도 한다. 월동이라는 얘기는 이런 뇌두가 그대로 살아서 아침, 봄까지, 그리고 약혼도 봄까지.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두둑이 높이 돼 있었는데 거기를 약간만 흙으로 덮어준다거나 하면 충분히 월동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요즘 날씨들이 좀 따뜻해서 예전에는 벌써 캤어야 되는데 아직 얼지 않아서 좋은 약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뇌두뭉치인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관하냐라고 많이들 문의를 하셔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잘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런 줄기들은 자르고 지금 작은 걸 한번 제가 다듬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줄기들은 자릅니다. 자르고 얘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은 땅 속에 있던 것들은 땅 속으로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얼지 않고 마르지 않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뇌도를 얼지 않고 마르지 않는 분위기에서 저장하면 이제 봄까지 가죠. 그리고 뇌도를 만약에 어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도 되고 쪼개서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것도 여러 포기가 여기도 지금 한 포기고 얘도 한 포기입니다. 줄기 자국이죠. 이것도 이 지하 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하 줄기고 붙어 있고 생강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줄기에 생강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요. 얘네들을 땅에다 얼지 않게 묻어놓고 마르지 않게만 보관하면 봄까지 갑니다. 하우스든 노지든 어떤 형태든 아니면 집안의 화분이든 말라서 쪼글쪼글해져서 수분을 다 잃으면 얘는 생명이 끝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분 유지하고 마르지 않는 것 그리고 흙 속에 묻어놓는 것 이게 보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싹을 올릴 때는 한 빠른 경우는 1월 늦은 경우는 한 2월부터 육류를 시작해야 한 5월 초순경 또는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경에 모종을 뿌리까지 내려서 모종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육류하고 있다가 서리가 내리지 않는 4월 말이나 5월 한 5일 사이에 보통 심습니다. 그러면 약혼 잎도 채취하고 또 약혼의 어떤 한해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는 이것은 한 4월 한 중순경에 심은 것 같아요. 기억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늘 12월 6일 날 약혼을 캐봤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혼에 대해서 보관이라든가 문의점이 있으면 마음껏 질문하셔도 웬만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문의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